200의 GT1이라는 모델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프로파일 모델과 다르게 디스플레이가 한쪽에 있는데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로 표현되지 않고 문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드 진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서비스 모드로 진입하실 경우에는 해당 온도가 나와 있는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일반 서비스 모드로 진입이 되고요. 온도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스패너 모양이 나오면서 엔지니어 모드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키시면은 이제 언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인테리어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언어 설정은 일반 서비스 메뉴로 진입을 해서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파라메트리라는 문구에서 다시 오른쪽 화살표 버튼 진입해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해서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해당 언어로 세팅이 됩니다. 물량 세팅 방법은 오른쪽 화살표 버튼 눌렀을 때 하단에 보이시는 키 메뉴와 셀프 러닝 두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키 메뉴에서 해당 세팅할 키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타입은 원커피, 그 다음에 핸드드립 이렇게 두 가지로 메뉴 세팅이 가능하고요. 밑에 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펠라 수치를 숫자로 표기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뭐 숫자를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가운데 버튼으로 저장, 밑에는 풀 인퓨전 세팅이고요. 여기는 시간초를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셀프 러닝으로 진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각 버튼의 물량을 버튼을 눌렀다가 물이 나오면 물이 나오는 만큼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그 나온 물량만큼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이 다 되시면은 2번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라이트 모드는 앞쪽에 바리스타 라이트를 껐다 켰다, 뒤쪽에 나오는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앞쪽에 워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메뉴가 앞쪽에 바리스타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엔지니어 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화살표 버튼 한번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버튼 길게 누르시면 엔지니어 모드 세팅. 여기서는 이제 레시피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 그룹 화면으로 가셔서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화면에 위아래 버튼으로 어떤 그룹을 메인으로 나머지 그룹을 복사할지 선택해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티원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너스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청소 주기와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를 교체해달라고 나오는 알람으로서 위쪽에 컨피규레이션 메뉴로 진입해 주신 다음에 메인터너스 항목에서 진입한 후에 하단에 리셋 버튼 노라고 되어 있죠. 해당 버튼으로 진입 한번 해주시면 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저장 버튼 누르고 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메인 터너스 알람은 꺼지게 됩니다. 지티원의 각 그룹별로 온도 설정에는 커피 보일러 쪽에서 진입을 해주신다. 그룹 1, 2, 3에 맞게 보일러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설정 값이 저장하고 싶을 때는 저장하시고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팀보일러의 압력을 조절해 주실 때도 스팀보일러를 최소 0.6바에서 최대 1.5바까지만 설정해서 보통 1.1바 많이 사용하시니까 1.1바 세팅해서 저장 누르고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청소 모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모양으로 진입해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전부 돼 있죠. 한 번에 청소를 하겠다는 호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청소를 하겠다라는 청소 모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그룹만, 한 그룹만 청소를 시작하겠다라는 메뉴입니다. 쓰시다 보면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어디에 문제가, 기기가 어디가 아프면 에러 코드로 위쪽 상단에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서 해당 에러 코드가 나타났을 시에는 AS 센터로 해당 코드를 눌러주시면 되고 알림음이 계속 울리게 되면은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눌러주시고 왼쪽 화살표를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알림음을 끌 수가 있습니다. 안녕!